자,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같은데. 자, 옛날에 저도 한참 20대, 뭐 이때만 해도 20대, 30대까지인가? 크리스마스 한달 전부터 그냥 뭐 터리를 사다가 다네, 반짝이를 사다가 다네 이러면서 들떴던 기억이 바로 생생한데,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솔직한 얘기로 감흥도 별로 없고, 또 사회 분위기가 워낙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마스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가만 있어 보죠. 신문쟁이 아저씨가 지나가네. 신문을 읽읍시다, 여러분. 신문을 한번 사가지고, 저는 아직도 신문을 읽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미리 크리스마스 이러네요. 미리 크리스마스. 자, 택시 기사님들은 다른 동네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출근을 하게 되면은 퇴근 전이나 출근해가지고 연료를 먼저 채웁니다, 여러분. 예, 잘 아시다시피 택시는 연료가 LPG이기 때문에, 단골 LPG 충전소까지 가가지고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잡아 돌리기 시작한다. 이건 뭐 도시나 시골 택시나 마찬가지겠죠. 그리운 내 고향 서귀포를 아시나요? 자, 굴을 떠려 전복을 떠려 서삼켓 마을. 어제는, 아유, 구리스마스라 그런지 몰라도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제는 집에서 아주 바쁘게, 참, 어제 여러분들께 뭐 산골집 캠터가 얼었네 어쩌네 이러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는데, 이 다른 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캠터가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 네 군데 중에서 다른 곳은 지금 속을 안 썩이는데, 어제 잠깐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부분이 요즘 말썽을 좀 이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내년 봄에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봄에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탈이 안 나게 이렇게 손을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년 봄이지, 내년 봄. 봄이 오는 아리랑 고개, 나물 캐는 아리랑 고개, 가는 놈은 밉상이요, 오는 그 시기 곱상이라네. 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도련님 고개. 넘어넘어도 우리님만은 안 넘어요. 자,
아침부터 좀 기분을 좀 업을 시켜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또 최선을 다해 볼 그런 요량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피곤한가 보다. 자, 오늘 막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현장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이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떠난 거리. 야, 도깨비 단골집 가스집에 왔습니다.